자, 박정희 대표님은 오늘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전에 뭐 초전도체 맥신, 지난주에는 또 오염수 방류 테마, 이번에는 또 양자 컴퓨터까지 왔습니다. 자, 과연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뭐 길게 투자할지 아니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힌트를 좀 얻어야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 23일 날 이 국내 연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 김재욱 박사 등이 참여한 이 국제 공동 연구진이 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재 이 양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4일이 지난 오늘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삼각격자 구조를 가진 자석 물질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이슈가 또 전해지면서 오늘 또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 양자 관련 이슈는 지난 정부에서 3조 원 정도를 35년 정도까지 투자를 민간 합동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정부의 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양자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최근 이 양자 내성 암호 표준 제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현재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입니다. 우리로. 네. 예, 광 분배기 전문 업체이고요. 이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이 광 분배기와 광 관련 부품 제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광 소재인 웨이퍼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이 일단 양자 암호 통신 핵심 부품으로 이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 센서 칩에 구현한 단일 광자 검출기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세를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한 2천 원 이하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한 2,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접근이 현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대장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죠. 가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우리로를 체크해봤고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코이버입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유선 광정송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양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핵심적인 원천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이 통신 장비 쪽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 기반의 보안 솔루션 및 장치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작년부터 상용화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 관련 매출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는 현재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779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1247억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가장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지난 2020년부터 매출이 다시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 1분기, 2분기에 영업 적자가 나면서 다소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 보시면은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한 실적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번 이슈로 7,0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약간 한 1년 정도 관점을 좀 가지고 10,000원 이상 자리까지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종목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7,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 분할 접근을 통해서 평단을 좀 만드셔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8,5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이버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양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평가가 다시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코이버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요리 없는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본부장님은 이쪽 양자 관련 테마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세토피아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양자에만 뭔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히토류까지 좀 같이 영향을 받는 회사인데 오늘도 세토피아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또 초전도체, 맥신, 뭐 이런 양자 컴퓨터 이런 쪽이 전부 다 히토류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터빔 관련된 공급에 대한 이슈로 관련주로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히토류 부분도 좀 같이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초전도체 갈 때 구리주들이 같이 간 것처럼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광물 쪽에서는 또 공급망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베트남 쪽으로 공급 지역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뭐 세토피아라는 기업과 성안이라는 종목이 단연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4월 달에 관련된 이제 베트남 진출 이슈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었던 전력이 있는 회사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베트남 소재 히토류 원료 기업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이제 광산 두 곳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출 같은 경우는 신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마 다음 달부터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미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원료를 갖고 오는 쪽이 지역이 바뀌게 된다면 이 안에서의 시장의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현재 주가 위치도 이전에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네. 이제 바닥권 라인에서의 지금 저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위치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주가가 상승력이 난 다음에서는 해당 부분에서는 거의 지지 이후에 반등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 때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 라인에서 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2,100원 라인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중요한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